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컬러 센서에 있는 색상 모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조건문은 if, elif, else입니다. 이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if와 else는 앞서 올린 영상에서 이미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elif 같은 경우에는 if문에 있는 조건을 확인을 하면서 거짓일 경우 elif에 있는 조건 두 번째를 읽으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서 로봇의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 자, 로봇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파이썬에서 if문에 touch1이 눌려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고, elif에서는 touch2가 눌려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둘다 눌려있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500의 파워로 회전을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1번 터치를 누르고 있을 경우에는 이 if문을 확인을 하고 A 모터를 500의 파워로 돌면서 마지막에 있는 1초를 기다리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1번 터치를 누르지 않고 2번 터치를 누르고 있을 경우 이 if문에 있는 조건을 읽은 다음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 A 모터를 건너뛰고 elif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읽고 두 번째 터치가 눌려져 있기 때문에 B 모터가 500의 파워로 돌면서 맨 아래에 있는 1초를 기다리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elif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조건으로 로봇의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컬러 센서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컬러 센서는 반사광, 주변광, 색상 감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반사광과 주변광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보셨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고 색상 모드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강색, 하얀색, 갈색 이렇게 일곱 가지의 색깔을 인식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숫자를 이용을 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상을 활용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은 여기 컬러 센서의 포트를 선언을 해주신 다음 뒤쪽에다가 컬러라고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 색상은 이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사진에 있는 숫자를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 프로그램을 보시면 먼저 위쪽에 포트를 초기 설정을 해줍니다. 그다음 여기 if, elif, else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조건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컬러 센서가 1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서 1은 검은색으로 나와져 있으니까 이 말은 검은색을 인식했을 경우에는 모터 A를 회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에는 5번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인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D 모터를 회전하게 됩니다. 만약 검은색과 빨간색을 모두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A와 D가 역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터 설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A와 D가 있기 때문에 A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 A를 복사를 해주셔서 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컬러 센서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포트의 초기 설정을 끝났습니다. 이제 if의 검은색, elif의 빨간색을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 이거를 복사를 해주셔서 아래쪽에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elif이기 때문에 elif를 해주시고, 얘는 빨간색이니까 5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else를 해주시고 여기서 모터 A와 모터 D가 역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기다리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맨 아래에다가 wait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wait 한 2초 정도로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검은색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있는 A 모터만 정회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을 한번 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빨간색을 댔을 때 D 모터가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른 색상을 인식했을 때는 두 개의 모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과 파란색을 인식했을 때두 개의 모터가 마이너스 500의 파워로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많은 조건을 붙이시고 싶으시다면 이 els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위쪽에다가 elif를 붙이셔서 조건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파란색을 인식했을 때는 두 개의 모터가 500의 파워로 도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elif를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에 color 파란색은 2번이기 때문에 2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개의 모터가 500의 파워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제 하나의 더 조건이 붙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파란색을 인식을 했을 때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파란색을 인식을 했을 때두 개의 모터 다 500의 파워로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컬러 센서의 세 번째 모드인 색상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